오늘은 등 운동의 마지막 종목 친 또는 친업 또는 뭐 풀업 뭐 한국말로는 뭐 턱걸이 이렇게 하는 종목이 있는데 사실 그 등 근육 즉 광배근의 가장 그 고전적인 운동 방법이죠. 그 자기 몸무게와 이렇게 좀 딜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아마 등 근육 발달시키는 데는 아마 최고의. 근데 이게 네. 선생님께서 하시는 거 보면 항상 이걸 맨 마지막에 하시는데 이유가 있나요? 옛날 그 과거에는 이제 그 첫 번째 종목으로 많이 진행을 네. 했었어요. 근데 이제 그때는 등 쪽 부위에 그 관련된 그 기구들이 네. 많이 이제 개발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. 그냥 뭐 첫째 종목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네. 최근에는 이제 기구가 워낙 좋고 네. 또 플레이트 로드가 이제 그 자극 강도도 이렇게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네. 뭐 상태이다 보니까 뭐 현재 어떤 트렌드에 맞게 네. 기구 운동을 먼저 하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그 친업을 진행하는 이제 이런 루틴을 사용하고 있죠. 그리고 그립 같은 경우도 평소에 하시는 거 보면 이제 평바로 많이 하시는데 네네. 평바랑 이렇게 이런 뭐 요즘 나오는 머신들에 있는 이런 좀 약간 모양이 틀린 거 사선으로 돼 있는 손잡이랑 차이가 뭐냐면. 물론 이제 가장 그 좋은 방법은 그러니까 평평한 이 평바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데 이게 사실 좀 어깨 관절에 좀 무리가 오더라고요. 해보니까 그래서 네,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약간 그 모양이 좀 이렇게 휘어지고 네. 좀 이렇게 다양한 어떠한 그 그립의 형태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그 등 근육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어떤 이러한 그 기구들이 나와서 최근에 이제 약간 이렇게 그 안쪽으로 이렇게 좀 휘어진 요 그립을 잡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평평한 어떤 평발을 잡는 것보다 느낌이 훨씬 좋아요. 특히 하부 쪽에 자극 전달이 아주 잘 되더라고요. 그래서 또 이러한 또 느낌이 있네?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스트레이트 바에서 이제 모양을 좀 바꿨습니다. 네. 우선 뭐 자기 몸무게로 하는 어떤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초보분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워요.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어시스트 친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으니까 여기 올라가셔서 손을 먼저 그립을 이 그립을 잡을 때는 자신의 그 어깨보다 조금 넓게 너무 넓게 하지 마시고 조금만 넓게 이렇게 잡으시고 무릎을 여기다 대요. 그래서 이렇게 눌러준 다음에 가슴을 들고 쭉 올리는 거죠. 이것도 지금 등 하부 그렇죠. 가급적이면 이제 등 하부 쪽에 물론 이제 약간의 자세가 이렇게 똑바로 되느냐 또는 이제 이 비하인드 넥이란 방법도 있잖아요. 목 뒤로 하는 방법. 그 다음에 이렇게 가슴을 들어서 전면으로 이렇게 올리는 어떤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운동 방법의 좀 차이점을 좀 설명드리면 사실 그 치닝에는 두 가지 방법이라는 게 있잖아요. 앞으로 하는 거, 그 다음에 목 뒤로 하는 거. 근데 이제 제가 앞으로 하는 걸 많이 추천해요. 그 이유는 광배근의 주된 기능이 어깨를 위에서 아래로 당기는 풀다운, 그 다음 어깨를 몸 뒤로 당기는 풀백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. 근데 이 친업을 할 때 전면으로 하게 되면 풀다운과 풀백의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있어요. 근데 비하인드 넥으로 하게 되면 오로지 풀다운만 하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풀백 기능을 쓸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등 근육의 어떤 기능을 다 활용 못하는 그런 운동 방법이 되니까 자극 강도는 당연히 떨어지겠죠. 그다음에 이제 그 비하인드 넥으로 할 경우에는 또 어깨 관절에 무리도 많이 오고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는 비하인드 넥 방법은 거의 추천하지 않아요. 그럼 이제 풀백이랑 풀다운 궤적이 나오려면 네. 이런 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?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. 하신다는 말씀.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에 설명드렸던 그 케이블 풀다운의 방법 네. 있었잖아요. 네. 벤치프레스. 벤치프레스. 이렇게 벤치프레스를 할 때 우리가 양손의 간격이 좁으면 아무래도 안 되겠죠. 네. 그래서 양손 간격을 어깨보다 좀 넓게 하고 자기 어깨를 몸 뒤로 이렇게 보낸다. 이게 벤치프레스 자세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그러면 풀 백과 풀 다운을 동시에 이 모션을 맨손으로 한번 보여주시죠. 그렇죠. 이렇게 해서 천천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 백과 풀 다운 풀 다운을 동시에 끝까지 수축해서 그렇죠. 이렇게 아예 뒤로 가요. 그다음에 여기서 놀 때는 이제 천천히 저항을 줘서
광배근이 쭉 늘어날 수 있게. 근데 이제 이두로 천천히가 아니고 광배근. 광배근으로.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등 운동에 제일 중요한 그 포인트가 뭐냐면 이 팔의 기능을 가급적 제한하는. 그러니까 이러한 그 기술적인 테크닉을 써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그 기술을 우리가 습득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또 노력을 해야 돼요. 처음에는 이제 뭐 이렇게 땡, 그 친업 하다 보면은 뭐 등보다는 뭐 여기가 더 아파요. 뭐 여기가 더 피곤해요.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좀 봐요.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과정을 이제 경험하고 거기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연습을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등 근육에 더 자극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술을 얻게 되죠. 그러면 이제 제가 한다면 네. 이미 여기서부터 이 부위가 이제 자극 받을 수 있게.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한번 해볼게요. 그립 넓이 네. 벤치프레스 이 정도 해갖고 네. 자기 어깨보다 조금만 넓게 그걸 그대로 올리면 되죠. 한 이 정도. 네. 선생님께서는 썸레스는 안 잡으시죠? 네. 썸레스는 잡지 말고 가급적이면은 모든 그립은 스탠다드 그립으로 이렇게 움켜잡아서 그러니까 기구와 내 몸을 일치시키는 어떤 그러한 그 그립 방법이 제일 좋아요. 내려주고 여기서 자 이제 벤치프레스 그렇죠 밀어넣어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위로 쭉쭉 당겨주고 그다음에 내릴 때 천천히 시선은 위를 보세요. 계속 위를 보시는 게 좋아요. 고개가 떨어지면 아무래도 가슴이 죽죠. 그래서 고개를 이제 천정 쪽을 계속 시선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끌어올릴 때 가슴을 더 위로 밀려는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. 그럼 여기 오죠. 네. 가슴을 좀 많이 들어요. 네, 쭉 밀어주고. 자, 이건 이제 속도를 붙여서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왜 배치기 같은 거 해봤잖아요. 네. 이제 그걸 약간 사용하셔도 돼요. 그렇죠. 이런 식으로. 굉장히 잘하시는데. 자, 두 개만 더. 야, 마지막. 쭉. 그렇죠. 그 다음에 천천히. 이렇게 해서 하시면 네. 이제 등 근육이 지금 느낌이 이런 데 오죠? 네네. 네. 제가 해보니까 다른 일반 분들이 하시는 것보다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야 네. 이게 되네요. 그러니까 너무 이제 허리를 또 뒤로 이렇게 넘기면 또 허리 부상의 위험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. 적당하게 그러니까 가슴을 들어서 그러니까 벤치프레스 하는 네. 그 자세를 그대로 이렇게 구현하는 이 끝까지 수축이 돼야 또 밑까지 오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만 오면 안 되겠네 근데 이제 끝까지 수축하려면 자기가 의식적으로 광배근을 잡아당기는 네. 어떤 그러한 그 생각을 하고 해야 돼요 네. 근데 이제 자기가 덜 이렇게 잡아당기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상완 이두근에 또는 이 전완 부위에 이제 참여가 높아지니까 이제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고 처음부터 무리한 어떤 그 저 친업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케이블 풀다운이나 다른 등 운동을 통해서 등 근육의 근력을 좀 형성시킨 다음에 네. 그 다음에 이제 스텝으로 요 친업을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. 이거 할 때 배에 힘을 약간 줘야 되죠. 허리가 아무래도 이제 허리를 뒤로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니까 이제 코의 중심 정도를 잡는 이제 그 정도. 그 정도. 네, 그 정도만. 오케이 오케이. 항상 이거 유지하고. 네, 가슴을 이렇게 피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. 네. 그리고 어깨를 위에서 아래로. 그 다음에 몸 뒤로 하는 요거. 이완은 어느 정도? 이완은 이제 가급적이면 쭉 펴주는 게 좋죠. 그러니까 덜 피지 말고 이게 덜 피면 이렇게 팔로 버티게 되잖아요. 팔로 다 피는 거죠. 쭉 펴주고. 쭉 펴주고. 그 다음에 이제 근육이라는 거는 최대 수축이 있잖아요. 그러면 최대 신전이라는 게 있어요. 그러면 우리 근육이 늘어나면 그 근육 안에 있는 특수한 기관이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게 제어를 해요. 이제 그러한 그 기능을 갖고 있어요, 우리 몸이. 네. 그래서 덜 늘리는 것보다는 최대로 늘리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탄성적으로 수축하려는 이러한 그 기능을 우리 몸이 갖고 있어요. 이제 그러한 뭐 어려운 얘기가 있는데 이제 그러한 점을 좀 인식하셔가지고 최대로 늘려서 탄력을 이용해서 탕! 그 다음에 이제 통제하고 다시 최대로 늘린 다음에 탄력으로 탕! 이제 이러한 그 기술을 좀 이용하신다면 조금 더 그 깊은 곳에 있는 근육까지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그 좋은 보디빌더로서의 어떤 그 등 근육을 만들 수 있죠. 네, 감사합니다. 네.
자, 숄더. 쉬워? 네. 나는 모르겠어. 어렵지 않은데?